안녕하세요. 유니티를 활용한 버추얼 휴먼 튜토리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온마인드의 테크니컬 아티스트 이진표입니다. 요즘 버튜버분들도 많이 생기고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의 등장으로 나도 나만의 버추얼 휴먼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막상 시작하시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튜토리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초적인 모델링은 이미 좋은 튜토리얼이 많기 때문에 이 튜토리얼은 유니티를 활용하여 버추얼 휴먼을 구성하고 동작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동영상은 총 6개로 이 순서대로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유니티와 패키지를 설치하겠습니다. 먼저 유니티를 설치합니다. 유니티 버전은 유니티 허브에서 여기에 있는 2023.1 이상 버전을 설치해 줍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에 버전을 선택하고 렌더 파이프라인을 HDRP로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패키지를 받기 위해 Git을 설치해야 합니다. Gi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클릭하여 설치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패키지를 설치하겠습니다. 디지털 휴먼 패키지는 피부의 질감이나 눈의 세밀 표현 등의 표현을 돕는 패키지입니다. GitHub 페이지에서 코드 버튼을 누르고 주소를 카피합니다. 그 후 패키지 매니저로 가서 인스톨 패키지 from git URL을 누르고 주소를 붙여넣습니다. 곧 패키지가 설치됩니다. 마찬가지로 헤어 시스템 패키지를 설치해 줍니다. 헤어 시스템은 유니티에서 헤어의 제작과 시뮬레이션을 돕는 패키지입니다. 코드를 복사하고 붙여 넣어주면 설치가 됩니다. 다음으로 패키지 매니저를 열고 유니티 레지스트리에 있는 알렘빅을 설치해 줍니다. 헤어를 알렘빅 파일로 유니티에 가져올 수 있게 돕는 패키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래그를 내려 페이셜 애니메이션을 위해 라이브 캡처 패키지를 설치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프로젝트를 업로드해 놓았으니 유튜브 하단을 통해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다운받은 프로젝트를 압축을 해제하고 유니티 허브를 통해 열어만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유니티와 패키지의 설치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얼굴과 몸 구성하기입니다. 감사합니다.